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이월레이입니다. 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갤러리 기능 활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거기서 네 가지 사진으로 만들 수 있는 네 가지 기능 중에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영화와 네 번째 하이라이트 영상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화면 띄워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스마트폰 화면. 자, 갤러리. 자, 선생님들의 갤러리 한번 터치해 보실까요? 갤러리. 자, 터치하시면 우리는 지금 사진으로 만드는 기능을 살펴볼 거기 때문에 사진에 하단에 있는 사진을 한번 터치해 주시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네, 점 3개가 보이는데 우리 스마트폰에서 점 3개나 선 3개는 더보기 기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보기 기능 터치해 주시고요. 자, 여기 만들기가 보이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만들기가 보이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GIF 만들기, 콜라주 만들기, 영화 만들기가 이렇게 보이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화 만들기 터치해 주시면 되고 저처럼 이렇게 만들기가 보이시면 만들기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1교시에 콜라주와 GIF 만들기를 했는데 이번엔 영화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는 이미지나 동영상, 음악을 추가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완전한 동영상이 되겠어요. 자, 영화 만들기 터치. 자, 사진으로 만드는 영화였어요. 이 영상에는 이미지와 동영상도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 동영상 6초짜리 하나 넣고요. 사진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에 수업하는 사진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하나, 둘, 두 장. 이건 동영상이니까 동영상 빼고 사진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 자, 60장까지 넣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동영상 하나와 사진 다섯 장을 넣어서 영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사진은 많을수록 좋다고 했어요. 아니, 좋은 건 아닌데 사진을 많이 넣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하단에 영화 터치해 주시겠습니다. 자, 영화를 터치해 주시면 네, 고른 사진이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지금 1:1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여긴 지금 16:9 비율이라 이렇게 안 보여요. 여기 비율을 먼저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율 수정. 자, 뭘로 할까요? 1:1. 자, 1:1로 수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메뉴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메뉴 터치. 자, 하시면 이렇게 영상이 21초짜리네요. 왜 21초일까요?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자, 지금은 별로 변화가 없는데 요 안에 있는 게 동영상이라 지금 동영상으로 보여지고요. 자, 영상이 하나, 둘, 다섯. 그죠? 사진 한 장당 3초씩 보여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을 다섯 장 가지고 왔기 때문에 3, 5, 15, 15초에 앞에 있는 이 콜라주는 6초짜리였어요. 그래서 총 21초에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앞에 있는 플러스 버튼은 아까 우리 콜라주 만들기에서 했었죠? 네, 사진을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은 장면 전환. 자, 장면 전환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장면 전환은 사진과 사진이 바뀔 때 어떤 모양으로 바뀌는지를 살펴보는 거였어요. 자, 이걸로 바꾸고 한번 어떤 모양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화면을 조금만 옮기면 이제 플레이. 이렇게 사진이 없어지면서 디졸브는 사진이 하나 앞에 사진은 흐리게 없어지고 뒤에 사진이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페이드도 비슷한 뜻이겠죠? 그래서 슬라이드와 사라지기를 한 번씩 터치해 보시고 어떤 게 마음에 드는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기능 살펴봤다면 이제 두 번째. 자, 얘는 뭘까요? 타이틀, 영화니까 제목과 설명이 있어야겠지요? 자, 제목과 설명이 놓이는 위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기는 왼쪽, 여기는 하단, 여기는 위에, 여기는 가운데.
여기는 타이틀과 설명이 위아래로 나눠서 있습니다. 자, 이제 우선 골라야겠죠? 어디에 보는 게 좋을까요? 자, 타이틀은 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틀을 골랐어요. 그리고 글을 써야겠죠. 그래서 타이틀은 여기서 씁니다. 자, 터치. 그래서 타이틀 되어 있죠? 타이틀에 뭐가 있어요? 갤러리 기능, 리 기능. 자, 설명에는 자, 갤러리 사진으로 만드는 영화 만들기, 그죠? 네. 갤러리 기능에서 갤러리 사진으로 영화 만들기 어때요? 괜찮나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가지고 온 사진으로 제목과 타이틀과 설명을 작성해 주세요. 작성하셨다면 하단의 완료 버튼 터치.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첫 번부터 타이틀은 어디 나오죠? 맨 앞에 나와요. 근데 지금 영화가 반쯤 플레이 되어 있으니 얘를 뒤로 밀어서 여기 앞으로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글씨가 나오겠죠? 자, 플레이 버튼 터치. 어때요? 여기 나왔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타이틀은 흰색이에요. 색깔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기능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만들다가 다 없어졌네. 제가 빠르게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장 안 한다고 했더니 그냥 없어졌어요. 제가 빠르게 같은 걸로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까지 영화 만들기. 자, 만들어졌고 여기에 뭐 있어요? 복습 차원에서 다시 볼까요? 여기 네, 페이드로 해볼게요. 이번엔 페이드로. 자, 페이드 했어요. 사진은 첨부하는 거라고 했죠? 자, 타이틀 쓰기. 자, 타이틀 터치 하셔서 갤러리. 갤러리 기능. 자, 설명은 뭐라고 썼어요, 아까? 자, 갤러리 사진으로 네, 영화 만들기. 하려니까 더 안되네요. 자, 완료. 자, 그래서 타이틀이 써졌고 우리 타이틀 어디 오르게 했었죠? 네, 위에 오기로 했었어요. 자, 위에. 그래서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어서 플레이. 어때요? 맨 위에 왔죠? 이렇게. 이 글은 흰색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음악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음악. 여기 배경음악에 추가 버튼 보이시나요? 자, 추가 터치 하시면 배경음악에 쭉 나오는데 코믹한 것부터 옆에 계속 넘겨보시면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아래로 버튼은 뭐예요? 다운로드죠? 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 거예요. 터치해서 주시면 다운로드가 끝나고 이 음악을 사용하겠다는 뜻인데 자, 요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거 사랑스러운 자 여기 역동적으로 가볼게요. 왜냐면 수업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역동적인 음악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들어보시고 고. 자, 음악이 나와서 들리면 좋겠는데 자, 음악이 안 들려서 좀 아쉽긴 한데 선생님들 걸로 한번 터치해 보세요. 자, 그래서 상단에 돌아가기 가서 보시면 여기 음악의 고우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 그러게 플레이해서 돼야 되는데 제가 스마트폰의 볼륨을 높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방해금지 모드를 했더니 방해금지 모드를 했더니 음악이 안 들렸네요. 자, 터치해서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줄이고 자. 뭐야, 그래도 안 들리네요. 들리나요?
네, 이 소리까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음악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음악이 마음에 안 든다면, 자, 이 음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기 버튼 다시 터치하셔서 다른 걸로, 예, 다른 걸로 들어보시고, 자, 음악 볼륨 조금만 키워볼게요. 어때, 들리시나요?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음악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소리 때문에 음악 볼륨을 좀 내릴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어느거든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그걸로 스파크,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걸로 바꿨다면 돌아가기 하셔서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마음에 드셨나요? 네, 그래서 음악까지 바꿨다면, 네, 저장하시면 될 텐데요. 여기는 사이즈예요. 자, 동영상은 대부분 16:9 비율이 제일 많죠. 내가 어딘가에 쓸 때, 근데 사진을 가지고 올 때 내가 16:9 비율로 찍은 건지 아니면 그냥 스마트폰 사진에 거기 사이즈에서 1:1로 찍은 건지를 감안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됐다면 저장 버튼 눌러 보실까요? 저장. 아, 저장하기 전에 자, 여기 첫 번째 메뉴를 터치했습니다. 자, 영상의 순서. 자, 가지고 왔는데 글이 어디 보였어요? 여기 보였죠? 그래서 여기가 하얀색으로 글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밝으면 안 보일 것 같으면 사진 중에 영상 중에 조금 어두운 걸 이렇게 앞으로 가지고 와서 맨 앞에 놓을게요. 아, 자, 그리고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아까보다 좀 더 잘 보이나요? 마음에 드실 때까지 순서도 변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동영상이 제일 어두우니까 이 동영상을 앞으로 옮겨 보도록 할게요. 자, 자, 그리고 다시 플레이 해볼까요? 어때요? 이게 제일 잘 보이죠? 자, 이렇게 글이 타이틀이 흰색으로 써지기 때문에 맨 앞에 오는 사진을 좀 어두운 걸로 가지고 오셔야 타이틀이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완성이 되었다면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있는 저장. 그래서 동영상이 지금 저장되고 있어. 사진이 많다면 여기 시간도 좀 오래 걸려요. 저는 지금 얼마 안 돼서 빨리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뒤돌아가기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터치. 사진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어때요? 사진이 맨 위에 오니까 여기 앞에 맨 앞에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 오늘은 맨 앞이지만 내일은 맨 앞이 아닐 수도 있죠. 그때를 감안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앨범에서 어디에 저장돼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앨범에서는 이렇게 비디오 에디터라고 해서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죠? 비디오 에디터 이렇게 저장이 되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비디오 에디터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들면 동영상에 여기 버튼 터치하셔서 이름 변경하기, 그죠? 대표 이미지 변경, 홈화면에 추가, 정렬, 뭐겠어요? 편집부터 눌러볼까요? 편집. 얘를 어떻게 할 거냐? 공유해서 보낼 거냐? 누구한테 버릴 거냐? 자, 삭제할 건지, 더보기 해서 뭘 할 건지, 다양한 기능이 숨어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은 간단하게 사진으로 살펴보는, 콜라주 만들기, GIF 만들기, 영화 만들기. 아까 하나 더 뭐 있었죠?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세개 터치, 만들기 터치, 하이라이트 영상 만들기. 자, 좋은 장면으로 자동으로 동영상 클립을 만듭니다 했죠. 얘는 앞에서 본 것처럼 뭘 순서를 바꾼다거나 뭘 할 수 없이 자동으로 사진만 선택하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하이라이트 영상 만들기 터치. 그러면 사진을 선택해 볼게요. 자, 사진. 수업하는 사진이 가장 좋겠죠? 자, 제가 너무 빨리 내는데 그 사진이 하단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라이트 영상이라고 했으니 사진을 제가 몇 장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장까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골라주는 6장. 그죠? 아, 그 다음에 GIF는 50장. 영상은 20장이었나요? 20장. 얘는 60장까지 된다고 하니 60장. 자, 혹시 한번. 자, 뭐예요? 동영상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하이라이트 영상 터치. 어때요? 뭘 수정할 게 없죠? 그래서 얘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사진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하이라이트예요. 예, 별로 손댈 게 없습니다. 자, 하단에 터치하셔서 편집할 건지, 여기에 음악은 넣을 수 있다네요. 자, 즐거운, 즐거운 음악이 지금 삽입됐고, 편안한 음악이 삽입됐습니다. 자, 그래서 편집. 네. 뭐예요? 음악만 넣을 수 있어요. 음악. 순서, 타이틀, 음악, 영상. 그죠? 다양하게 아까 영상 만들기에서 수정한 것도 가능하고, 네, 뭐든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35초짜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음악은 뭘로 해볼까요? 음악은 여기서 이걸로 되어 있는데, 뭐, 뭐든, 뭐든, 모던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모던 터치. 그래서 하이라이트 영상이 모던하게 전부 만들어졌어요. 여기 있는 기능들은 어디서 많이 봤죠? 네, 영화 만들기에서 보셨으니까 그거대로 한번 하시면 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완료 버튼 눌러주시면 네,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음악이 나오나요? 네, 모던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단에는 저장. 저장. 그래서 동영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얘도 비디오 에디터, 비디오 에디터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앨범에서 가서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비디오 에디터. 여기 25초짜리 영상과 28초짜리 동영상 하이라이트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비디오 사진으로 만드는, 자, 사진으로 만들기. 편집은 뭐겠어요? 자, 사진을 편집하면 밑에 기능이 나오죠. 뭘 할 건지를 묻는 거고, 다시 모두 선택하면 또 뭐 할 건지를 묻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들기는 한번 해봤죠. 자, 슬라이드 만들기 한번 볼게요. 슬라이드 쇼. 자, 슬라이드 쇼도 계속 예. 뭘로 만들어지나요? 그죠? 첫 번째 나와 있는 우리가 오늘 영상에 있는 첫 번째 있는 네, 여기 순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슬라이드쇼 볼까요? 자, GIF하고 요거까지 한번 볼까요? 자, 슬라이드쇼. 얘는 하이라이트 영상, 그죠? 얘는 우리가 만든 영화. 얘는 그죠? 여기 있는 거 보면
네, GIF 얘는 콜라주. 이렇게 위에 있는 사진으로 순서대로 슬라이드쇼가 펼쳐집니다.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천천히 다 홀로 훑어볼 수 있는 기능이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첫 번째 갤러리 기능, 첫 번째 기능과 갤러리 기능 두 번째 기능은 수업 시간에도 계속 반복하는 수업이니, 네, 수업에 참여하셔서 궁금한 점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